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0일입니다. 오늘 농부의 일과의 시작의 자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제 비가 온 후에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액비통을 좀 비워서 청소를 하고 그 통에다가 겨울 물을 뽑아서 저장을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죠. 공자명령은 대상철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38분인데요. 현재 핸드폰에 보니까 온도는 8도입니다. 8도인데 바람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춥게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오늘의 농부에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도 보약을 먹듯이 과수나무도 수확이 끝나고 나면은 보약을 먹여야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것이 저희 농원에 양파와 각종 끝나초 등을 한 3년 정도 우려낸 그런 액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액비를 복숭아 나무에 물과 희석해서 뿌려주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가물싹하고 하나가 까치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남아있는 풍경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점심은 이렇게 햄버거로 떼왔습니다. 이것은 복숭아를 이것도 한 3년 됐는 복숭아인데요. 액비를 빨간 물은 액비를 주고 찌꺼기를 있는 부분을 오늘 물과 이석해서 뿌려주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통을 깨끗이 씻어서 또 다른 액비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수확을 했습니다. 무수확을 했는데 날씨가 극하게 내일부터 추워진다 해서 무수확을 했습니다. 무가 너무 커서 농사를 잘못 짓는지 너무 큰 것이 틈인 것 같습니다. 무청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각장의 당님들에게 주고 또 이것은 당근입니다. 당근을 속아주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부품이 없습니다. 이제 물을 씻어서 이제 채를 썰어서 말려서 겨울에 순용처럼 우리 먹으면 구수하게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청 일부는 삶아서 상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무청은 이렇게 시래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두고 잘 말려서 올겨울에 여러 가지 식재료로 사용하여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베트남 그 출장 갔다 오면서 이렇게 뭐 유명한 커피와 몇 가지를 이렇게 구입해서 택배로 보내줬네요. 이런 소소한 기쁨의 명분은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날씨도 추워지고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